감사합니다. 이열치열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씀, 다른 설교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묵상집 잘 활용하셔서 미리 말씀 보고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제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더운 날 주차하는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저 탄천 앞쪽으로 수영장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저희 교회도 비좁지만 어떤 지역과의 관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무료로 상시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홍보하셔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일날 저희 교회 차 대는 것 때문에 불평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교회도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매일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막 주변에 우리 차들 돼 있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평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하는데,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바로바로 다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무튼 좋은 홍보는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화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어제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워싱턴 지역에 있는 열린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용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많이 힘드실 거고 오늘 또 세 번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 박수, 우리는 또 박수만 안 해도 뭐하죠? 함성, 괴성, 날씨도 더운데 우리 몸부림까지 쳐가면서 목사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씁니다. 들을 수 있는 가슴,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근데 저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죠.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저의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저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습니다. 영훈아, 너는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그렇게 물으시며 저에게 다가오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나와 사랑에 빠지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냐고 물으시며 다가오신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살 때는 제가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민자로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삶의 바닥을 쳤을 때 대학 시절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배도 고프고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사실 예수님 영접하자마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시 제가 살던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CCC에서 집회를 했어요. 김중근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던 그 불평이 터져나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게 답니까? 고작 이게 다라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공대 졸업하고 전자공대 나와서 직장 잡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주님 섬길 수 있는데 주님 내가 목회자 돼서 나온 길이 이게 고작 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 제가 돌아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처음에 목회자로 불러줬을 때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뿌리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제가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회자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처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내 속에 있던 찌꺼기가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눈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셨던 그 음성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나와 사랑에 빠지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이 길은 유명하게 되는 길이 아니야. 네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길이 아니야.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이 길을 가면 나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단다. 영훈아, 너 나와 사랑에 빠지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너 그 길을 갈 수 없겠니? 물으셨습니다. 그날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Even if nothing happened,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걸어가는 그것 하나에 만족하고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질문을 하신다면 건강 없어도 자식들 인류대학 가지 못해도
직장에서 승진 안 돼도 너 십자가 사랑 하나는 번으로 만족하며 나와 이 좁은 길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갈등들, 많은 싸우는 영적의 싸움들의 그 원인들, 근본적인 원인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이죠. 다른 것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딱 한 가지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야, 너 사랑 하나만으로 그 길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야, 그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고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아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가운데 동기가 안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문을 조금 깊이 생각하고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글 성경에는 세 번 다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지만은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아니죠. 15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근데 베드로가 감히 자신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하기를 주님,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필로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죠. 16절에서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하시니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죠. 그래서 아마 그런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설교들도 있는데 저는 그 설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사랑의 수준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쓸 때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랑을 표현할 때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동일한 질문 세 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냐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면서 갈 수 있겠냐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받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에게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보면 많은 갈등들, 많은 문제들, 근본적인 원인이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지만 계속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려보내시면서 마지막 준비시키는 그 말씀 신명기에 보면 또다시 한번 꼭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사랑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와 같은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랑만 붙잡고 가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어쩌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살 수 있을까? 한번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축복관, 우리의 성공관이 성경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간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축복관과 그들의 성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흔적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뭐 3년 또는 3년 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으로 다가오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한자리 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혀줄 수 없습니까? 그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축복관과 성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2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난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아닙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왜 그들이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부활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가, 그 주님의 약속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로마 정부를 뒤집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자국이 있으셨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하죠. 저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교인들 성공하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진정한 축복일까요? 뭐가 진정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성공일까요? 좋은 직장, 사업체 잘 되는 것, 건강한 삶, 그거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 그것이 가장 소중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최선의 축복, 가장 최선의 성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것 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축복하잖아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러죠. 그 말이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축복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그것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죠. D.A. 칼슨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양명선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한다는 그 말은 곧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산상수훈 좋아하시죠? 복 있는 자는, 거기서도 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찾는 의미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들이 스스로 내렸던 평가가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다윗은 삶을 마치면서 무슨 고백을 했죠? 그의 노년에 기록됐다고 믿어지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모습보다도 훨씬 하나님이 쓰시는,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솔로몬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나와서 안정된 국가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더 많은 것을 누렸고, 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솔로몬은 삶을 마치면서 뭐라고 그랬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옛날에는 통하지만요, 요즘과 같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며 스스로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작가죠. 목걸이라는, 넥클레이스라는 그 작품을 쓴 모파상이 원래는 신부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신부학교에서 퇴학당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모파상이 성공합니다. 유명한 작가로 부도 누리고요, 18세기에 자기의 요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파리에 18세기 때에 자기 아파트먼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파상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끊기 바로 전에 한마디를 했고, 그 한마디가 모파상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삶을 마치면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깊은 사랑에 빠져서 그것만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의 답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 신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 신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죠.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것 할 수 있었어요. 물 위를 걸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기적을 또다시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새 신분을 주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분을 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잊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신분을 주시며 부르던 그 장면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알았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서야 되잖아요. 우통을 벗고 물에 뛰어든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만족하고 살려면 나에게 준 새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분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신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신분 하나를 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몇 번 가정 세미나를 하셨던 그 장로님이신데요, 박수홍 장로님이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세상에 수백만의 여자를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보다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끔, 특별히 아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좀 아름답게 하고 있으라고. 왜 집에 있을 때는 몸 빼입고 살다가 나갈 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화장하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이니까, 신랑 대신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 이태리의 오페라의 거장인 그 베르디가 처음 공연을 플로렌스에서 했을 때의 일입니다. 플로렌스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악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연에서 성공하면 작곡가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때 작곡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날, 연주가 끝났을 때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베르디는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위대한 작곡가죠, 로시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시니 씨가 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로시니가 미소를 지며 일어났을 때 베르디가 그때서야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데, 혹시 우리는 혼동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중요할까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이 평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돌아와서 깨달은 그 지혜가 이것이죠.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도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저희들이 관광비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나올 때 꼭 하루 정도 관광을 해요. 관광을 하는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 만역제의 무덤을 가게 됐어요. 만역제가 명나라 3대 황제거든요. 한 47년간 왕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훌륭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47년을 왕으로 살았는데요, 만역제 무덤 앞에 가니까 비석이 큰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 스케일이 커요. 큰 비석이 있는데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게 지워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내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지워지기 전에 원래 뭐가 써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역제가 죽고 나서 역사가들이 고민을 했대요. 뭘 쓸까 하고 고민하다 쓸 게 없어서 그냥 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47년간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설교하는 저도 내 의지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로 계속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의 가슴을 채워야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에게만 관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누군가가 요약한 것을 읽었습니다. I love you for who you are, not for what you do.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냥 너의 그 모습 그 노래를 사랑한단다.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요, 그들의 마음 속에 꼭 심어주었던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늦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집에 오니까 제 서재에 이렇게 성적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못할 때는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고 제가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꼭 안아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 성적표가 아빠의 너를 향한 사랑을 더하게도 덜하게도 할 수 없어. I love you for who you are, not for what you can do.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를 찾아온 그분을 얼마나 여러 번 문전박대했는지 모릅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수없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젊음이라는 무지함과 교만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 번 문전박대했지만 그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목회자로 별 변변한 일 하나님 위해서 한 것 없어요. 이제 한 몇 년 있으면 제가 은퇴해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살아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만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살다가, 주님만 사랑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너무 잘 아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택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보다는 주님이 날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 사랑 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음 말씀은 또 12시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사족이 될 것 같고, 그냥 이 말씀 하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을 이렇게 반추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